나는 술 취한 기억이 상태였다. 안 만취 상태였다. 그래서 내 행동에 기억을 못한다.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심신미약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심신미약이 인정이 되면 감형이 되긴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사실 내가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형사재판에서도 심신미약 중에서도 음주로 인한 감경은 많이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형법에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요. 약물이나 심신장애 등으로 삶을 변별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게 미약한 경우에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감형을 하거나 아니면 면제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자기가 이제 누군가를 해코지 하고 싶은데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약물을 먹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이제 그 위험을 초래하기 위해서 그런 약물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런 감경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살인 미수가 아니라 특수상해가 적용이 됐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는 그야말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상해죄가 되고 그렇죠. 살인죄는 이제 사망하게 하는 경우에 살인죄가 될 수가 있는데 흉기를 휘두르는 경우에 이게 다 이제 살인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피해 부위가 치명적인 그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복부라든지 가슴, 머리 이런 경우에 이제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팔다리라든지 그런 경우 이제 휘두른 경우에는 이제 특수상해죄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 계획적이지 않았다, 그냥 충동에 의해서 흉기를 휘둘렀다. 그러면 그게 살인 미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피고인들이 많이 변명을 하는 게 본인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화를 못 참아서 했다. 왜냐하면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보면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계획을 한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계획범죄잖아요. 이거는 이제 무겁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우발범죄 같은 경우 형을 감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획범죄냐 우발범죄냐가 중요한 건데 흉기를 처음부터 준비했잖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계획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